날씨가 좋네요. 저는 지금 마초킹을 먹으러 갑니다. 아직 점심을 못 먹었어요. 네, 그러면 출발했습니다. 마초킹을 먹으러 왔습니다. 짜잔, 이게 마초킹이에요. 마초킹. 전지현 씨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전지현 씨 좋아하십니까? 전지현 씨요? 네. 아니 그냥 앞에 사진이 있길래요.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요.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전지현 씨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? 입꼬리가 귀에 걸렸어요. 네, 지난밤에 신영복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책을 따로 빼가지고 섹션을 동네 불광서점에 만들어놨네요. 책을 몇 권 샀습니다. 서점에 제 지인들의 책, 제가 아는 분들, 선생님들, 친구들이 쓴 책들, 또 동생들이 쓴 책들이 서점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좀 반갑습니다. 또 물론 제 이야기가 들어간 책도 있고요. 염지용 편애미 쓰인 책도 올해 꼭 내고 싶은데 잘할 수 있겠죠? 네, 커피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커피를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불광문고에서 책을 네 권을 샀는데요. 어떤 책 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산 책은 전문가의 사회.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비전문가,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들,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그 경계를 나눈다는 것을 좀 경고한 책입니다. 저도 어떠한 특정 영역에 사실은 소속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영역들을 넘나들고 확장해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고요.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그 파리드 자카리아의 영상이 한번 좀 돌아서 제가 친구에게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. 영상 링크는 제가 밑에 달아드릴게요. 그래서 제목은 하버드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지만 영어는 In Defense of Liberal Education, 인문학에 대한 디펜스, 방어. 휴먼스 오브 뉴욕은 아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. 뉴욕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 한 장과 그 사람의 이야기, 솔직한 이야기들 짧게 담은 그런 페이스북 글들을 제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. 그 책들이, 그 내용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네요. 네, 이렇게 다양하게 뉴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큰 사진과 짤막짤막한 글로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책들입니다. 마지막은 시로 읽는 주역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올해 초에 처음 배웠던 이 김재형 선생님, 빗살 김재형이라는 선생님께서 시로,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의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, 주역으로서의 그런 내용을 담은 신책입니다. 이런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. 다양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
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저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주역. 저녁을 먹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, 네,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을 한다네. 그 레버넌트,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. 과연 정말 심장이 터질 뻔할 것 같은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궁금합니다.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은 영화 레버넌트를 봤습니다. 광고가 화려하지도 않고 최근에 TV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영화였습니다. 겨울에 겨울 영화를 보니까 봤는데도 약간 마음이 좀 후끈후끈합니다. 아마 영화를 보시면 왜 제 마음이 후끈후끈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. 그럼 저는 오늘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또 토요일을 보냈네요. 날마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편집이 남았네요.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.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 시간 한 12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. 오랜만에 또 우리 강아지 써니와 쥐콩이에요. 쥐콩 인사해. 안녕하세요. 뭐 뛰어가 볼까? 자, 하나, 둘, 셋 보세요. 자!